3천만 원? 야, 임마, 너는 내가 무슨 숫자도 못 읽어 어떻게 3천만 원이? 나왔네? 왜 나오지? 좆됐다. 3천만 원 과금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챗GPT에 의하면 AWS 과금의 이유는 대부분 해킹이라. 저희 해킹당했나봐요. AWS 키를 퍼블릭으로 올린데 탓이 없다. 그냥 싹 다 올리면 되나요? 써봤으면 알 거 아니야. 그냥 올려. 아, 하필 남의 탓도 아니고 내 탓. 형 그때 그냥 올려도 된다면서요. 야, 어떤 개발자가 키를 퍼블릭으로 올려. 그러니까 잘 설명해 주셨으면 됐잖아요. 제대로 안 물어봤잖아. 야, 네가 그렇게 올릴 거라고 내가 생각이나 했겠냐? 이게 지금 여기서 싸울 일이에요? 3만 불이면 두 당 얼마인지 알아요? 최소 800만 원이에요, 800. 희한하네. 그렇게 들으니까 또 막 적어 보이고 그러네. 그럼 제목까지 1600 내실래요? 졸라 크네. 이게 각자의 잘잘못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죠. 일단 방법을 찾아보고. 무슨 일 있으세요들? 많이 곤란하셨겠다. 다들 놀라셨죠? 일단 저희 측에서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알아보고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너무 귀찍어 있지 말고요. 요즘 바쁠 때잖아요. 맞죠? 자, 시간도 늦었는데 얼른 들어가세요. 아, 우리 에코톤 신청했던 거 3일 뒤라고 공지 문자 온 거네. 어? 3천만 원? 재수 생활 이후 이토록 비장한 마음으로 무언가에 임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우린 오직 3천만 원을 위해 현상금 사냥 꾼이 되었다. 오케이, 선수 입장. 입장. 제127회 해커톤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해커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 멋쟁이 사자처럼 해커톤의 시작을 알립니다. 먼저 멋사 하면 바로 떠오르시는 분이 있죠. 두이님의 인사로 이번 해커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번이 127회 해커톤인데요. 이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 2의 7승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더라고요. 이 빠진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번 해커톤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협업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치의 권순철님, 성일남 컴퍼니의 정현섭님, 그리고 두드림의 이재문님 자리하셨습니다. 씨발 좆됐다. 눈이 왜 가시나? 직장 상사. 설명 시작할게요. 기존의 MVP를 통해 받은 피드백들은 다 반영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획기적으로 완성시키려면 이전에 말했던 AI 기술 개발을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래야만 3천만 원을 가지고 갈 희망이 생겨요. 성경, 경훈아, 가능? 아, 빠듯할 것 같긴 한데. 가능? 어? 나도 가능. 그리고 그거 좀 빼면 안 돼요? 모자를 써야 집중이 잘 됩니다. 아무튼 그 기존의 디자인에서 팀장님.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후배들 아이디어만 쏙쏙 뺏어가세요? 에? 아니 내가 언제 뺏었다 그래? 어? 그리고 내가 잘 돼, 이 팀이 잘 되지. 남들 다 가만히 있는데 왜 혜령 씨만 그래?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총대 메고 말하는 거잖아요. 에? 참.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아가씨가 총대는 하는 것도 없이 남의 거 뺏어가고 공짜나 좋아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사는 거지. 그러고 퇴사했다. 후배 아이디 옆에 서서 디자인 쪽에서 이름 좀 날리더니 해커톤 심사위원까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 누님 왜? 저한테 왜? 아니 이 화장실. 안돼 잡아 잡아. 자 3천만 원 꼭 따봅시다. 다들 제가 3천 하면 만 원 해주시는 거예요? 형 근데 그럼 13,000원 아니에요? 경훈아 3천! 만원! 잘 안 돼? 말고 하지 마 말고 하지 마 부정타. 어? 뭔데? 됐어요. 다 잘 돌아가는 거 맞지? 네 언니. 아니 누님. 근데 항상 남의 컴퓨터에서 돌리면 안 돌아간단 말이야. 퇴. 아 퇴. 아 대학교 요리 이렇게 밤새 본 거 처음인데 진짜. 그러게요. 체력이 달라 하루가 갈수록. 저도 스무 살 땐 진짜 밤 잘 샜는데. 지금도 잘 새고요. 이거 먹고 7시에 발표 시작 맞죠? 일정이 맞네. 맞아. 아침 식사 후 발표. 밥 먹으니까 좀 졸린 것 같아. 나도. 윤호야 컨디션 괜찮아? 야 후 스테이지 옆 대기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발표입니다.